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양이 왔었어요. 우리 오늘은 양을 누가 도와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우리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해가 땅에게 와서 말했어요. 땅, 땅, 아라니소! 양을 도와줄 친구가 있어. 사람이라고 하는 친구래.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까? 땅은 대답했어요. 사람, 과연 어떤 대단한 친구일까? 정말 기대된다. 그래, 빨리 한번 외쳐보자. 둘은 함께 힘껏 외쳤어요. 사람아,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아! 우리 우리 곁으로 곁으로 와줘! 와줘! 그러자 조금 뒤 양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작은 남자아이였어요. 아이는 양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 네가 앞을 볼수 없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너의 눈이 되어줄게. 함께 들판 구석구석과 들판 바깥도 어디든지 함께 떠나보자. 자, 이야기에 등장한 남자아이를 한번 그려볼까요? 양과 이야기하는 이야기였지만, 지난번에 양을 그려봤기 때문에 사람만 그려볼 거예요. 재료는 종이, 그리고 크레파스를 준비해요. 얼굴 먼저 동그라미로 그려요. 얼굴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그 다음, 머리 모양을 여기다가 그릴게요. 자, 옆으로 이렇게 하면 짧은 남자아이 머리 같죠? 그리고, 목을 작은 네모로 이렇게 그려봐요. 그리고 어깨에서 이렇게 팔이 내려오는 걸, 그리고 가운데 몸과 팔을 이렇게 선을 그어줘서 나눠주세요. 그러면 차렷 하고 있는 자세가 되겠죠? 그리고 귀도 작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얼굴 옆에 그려주고요. 그 다음, 얼굴을 먼저 칠해주고 표정을 그 위에 그려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 살구색으로 얼굴과 귀와 목을 칠해주세요. 그다음 머리카락을 선생님은 갈색으로 칠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리카락 색깔로 칠해보세요. 친구들이 갖고 싶어하는 머리 색깔들로 칠해줘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칠해주고, 이 색깔로 바로 표정을 아래에 그려볼게요. 웃는 눈, 코, 입. 그리고 볼에 살살 이렇게 해서 부끄러워하는 느낌으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옷을 한번 칠해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은 이렇게 진한 주황색으로 한쪽 팔을 칠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입고 싶은 옷 색깔로 한번 칠해보면 좋겠죠? 다음 몸은 몸쪽은 보라색으로 칠해주려고 해요.
옷도 한 가지 옷도 한 가지 색깔로 칠해도 예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색깔이 많으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특히 그림은 한 가지 색만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색깔들을 사용할수록 더 멋진 것 같아요. 네, 몸 쪽은 보라색으로 칠하고 그리고 한쪽 팔은 분홍색으로 칠해 볼게요. 네, 옷이 다 칠해졌습니다. 자, 우리 여기가 조금 심심하죠? 남자아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려주고 싶은 걸 그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은 하트 모양을 그려주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하트를 따라 그려볼게요. 이렇게 둥근 모양인데 위로 살짝 볼록하게 그려주고 아래는 살짝 뾰족한 느낌으로 그려주고 반대쪽도 위로 동그랗게 그렸다가 아래쪽은 이렇게 내려오게 그리면 이렇게 아래가 뾰족하게 됐죠? 그래서 이 하트도 칠해줘도 되고 안 칠해줘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칠해보세요. 네, 다른 하트도 볼게요. 조금 더 작은 하트 그리고 조금 더 큰 하트 그리고 또 작은 하트 그리고 큰 파란색 하트 그리고 갈색 이쪽은 또 보라색 분홍색도 이렇게 하트들을 여러 개 그려봤더니 아, 이 남자아이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쪽 배경에는 선생님이 둥글둥글 구름도 이 모양으로 칠해봤었죠? 이 선들로 왔다 갔다 이 화면을 가득 칠해볼까 해요. 이 남자아이가 즐거워하는 기분을 더 잘 담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즐거운 마음을 배경에 표현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선으로 표현해 보면 그림이 더 멋져졌어요, 여러분. 네, 완성됐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오늘 처음으로 사람을 그려봤었어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다 사람이 되니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주고 우리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 안녕.